무슨 말이 더 듣고 싶은 거지? 사장이 직접 몇 번씩 찾아갔고 그래서 오세라 씨도 나 믿고 온 거 아닌가? 오세라 씨야말로 나한테 먼저 답을 줬어야지. 순서가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? 나도 결심이 섰으니까 왔지. 괜히 왔겠어요? 난 그쪽 믿고. 사장님! 좋아요. 사장님 믿고 왔으니까 나가지고 또 장난칠 생각 마요. 알았어요? 집에서 반대하는 것 같던데 그것도 해결됐어요?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. 그 문제부터 확실하게 해야죠. 제대로 된 신인 가수 하나 키우는데 못해도 2, 3년이에요. 온갖 공들여 키워놨는데 집에서 반대한다고 나가버리면 우린 손해배상 청구할 수밖에 없어요. 알았어요. 그 문제는 걱정 마요. 허투루 듣지 말고 제대로 매듭 지어요. 알았다고요. 그럼 이제부터 나도 여기 럭키기획 소속인 거 맞죠? 나 제대로 키워서 정말로 성공시켜줄 거죠? 난 내 방식대로 훈련시킬 겁니다. 어떻게요? 훈련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. 그래도 무조건 럭키기획 사장인 내 지시에 따라야 돼요. 할 수 있겠어요? 걱정 마요. 난 가수가 될 수 있으면 뭐든 다 할 거예요. 그럴 각오와 결심은 충분하다고요. 진규 들어와라. 네, 사장님. 두 사람 정식으로 인사해요. 여긴 럭키기획 허진규. 이쪽은 럭키기획 신입 준비생인 오세라 씨. 이미 다 아는데 무슨... 오세라입니다. 앞으로는 사람 우습게 보지 말고 거짓말도 절대로 안 했으면 좋겠네요. 제가 뭐 일부러 그랬... 예, 잘해봐요 우리. 진규가 오세라 씨 담당 직원이니까 둘이 잘 지내도록 하고 진규는 음반 판매랑 정리한 거 가져오고 오세라 씨는 아까 내가 말한 거 확실하게 매듭부터 짓고 내일 봅시다. 내일요? 왜 내일부터예요? 난 당장 시작할 수 있는데. 나가죠 우린. 사장님 쉬운 분 아니세요. 이제는 깍듯하게 예의 갖춰 대해주세요. 왜 나만 예의 갖춰야 돼. 뭐라고요? 알았다고요. 사장님께서 오세라 씨 많이 기다리신 거 알아요? 사장님 아무나 불러오라 그러고 찾아가시고 그런 분 아니세요. 오세라 씨한테 기대가 크시니까 열심히 해보라고요. 알았어요. 진규 씨라고 했죠? 앞으로 진규 씨도 잘 부탁드립니다. 이제 됐어. 난 반드시 가수가 되고 말 거야. 오복 씨!